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다시 말해서 축복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해가 되는 것을 가까이 하면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집을 가까이 하고 맨날 술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술집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가까이 합니다. 계속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건강을 망치게 돼서 이제 그런 어떤 건강이 좋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또는 이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그 게임을 아주 막 즐깁니다. 거기서 오락을 그러면 어때요? 인생을 허비해 가지고 자신의 미래가 밝지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이나 야동을 가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또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 그 도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려면 뭐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태어나가지고 한 걸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 걸고 다른 사람이 업어다 줘야 되고 그리고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이렇게 한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40여 세가 됐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문 앞에다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교회 오시는데 그 앞에서 누군가가 구걸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냥 지나오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문 입구에서 이제 깡통을 놔두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푼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면 좀 사람이 마음이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런 어떤 그 구걸을 한데 좀 많이 수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또이 사람이 누군가가 오버다 줘가지고 거기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리 한푼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두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푼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가운데 슬픔과 탄식과 눈물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 이런 극적인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 성전은 뭐냐면은 구원의 방주예요.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그물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노아가 지은. 지금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전당입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은 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 이 축복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여기 주의 집은 오늘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 여러분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해양대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가 끝나면 이제 의무승성 기간 또는 그 이상 계속해서 이제 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배 안에 어떻게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교회가 없어서 얼마나 그들이 교회가 그립고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오면 성도들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은 내가 안식을 누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84편 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네, 5절 놔둬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어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얼마나 어떻게 돼? 그 순례자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물을 먹고 힘을 얻으면 다시 여러분 기운을 되찾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말씀,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고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때 있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주님은 어때요? 기쁨의 샘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른비, 축복의 이른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때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돈 버는 일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나중에 잘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십계명과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이라는 걸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성막을 탁 짓고 봉헌식을 했더니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운데도 짓고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가지고 탁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보호해줘요. 밤에는 불기둥이, 광야는 추운데 보호해주고 인도해줘요. 그리고 성막 주변을 매일 새벽마다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세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었던 성막은 오늘날 뭐냐?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주리지 않게 합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여러분들 멀리하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좋았지만은 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 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비유인데 이 아버지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면은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실패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못하고 이런 불행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요. 근데 이 아들이 그때 뭘 했어요?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중간에 어떤 시험에 들었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랬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할 때 여러분 잘 되든가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오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축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생명과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부와 물질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라고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굉장히 가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식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세상으로 가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사이도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모아놨던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때 잿더미로 변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좀 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정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그 삶의 터전을 적과 꾸려온 땅으로 바꿔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여러분 어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할 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제 성과 여호와죠. 무릇 주를 버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다 뭐를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을 떠난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니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게 아니야.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 몸도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코 우리가 목마른 이게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예레미야 1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 같다고.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 어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 이거는 말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예를 들어 막 경제 불황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게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분이 뭐라고 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 안에 우리는 심겨진 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그 성전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말을 해요. 온 세상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시는 것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온 우주에 어디에나 존재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하시노.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복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면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그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 그 마음에 통회한 자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하다 그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어디로 달려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요.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전 안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우리 육신은 뭐를 먹어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혼은 뭐를 먹어야 사느냐면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걸 안 먹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이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먹어요. 우리는 밥은 하루에 세 끼씩 먹고, 만약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이 없고 계속 안 먹으면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모르고 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 그럼 내 영이 어떻게 돼? 내 영이 힘이 없고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이 살려면은 이건 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며 안내해주는 빛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매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뭐 미사일을, 핵무기를 이런 거는 마귀를 못 이겨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이 영물인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찔렀어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성경 공부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굉장한 이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 예수님이 다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뭐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다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음료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계속 영적으로 목마르대. 갈급하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걸 안 하니까 이 영혼의 생수를 안 마시니까 계속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뭐라고요?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어떻게 될까요? 평탄하게 되고 또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뭐와 같다고요? 심은 나무와 같대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같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보면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진짜 너무 적어요. 왜?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구원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죠. 집사님이라고 어떤 권사님이요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님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말은 안 해도 있잖아요. 속으로 계속 불안해하면서 언제는 구원 받는 것 같고 언제는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흔들리질 않아.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목마르지 않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라 지혜로워져 사람이 그리고 형통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면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는 엄청나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있잖아요. 다 죄에 빠져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쇠퇴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숭배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일이란 나라가 어떻게 예전에 그렇게 잘 살게 됐냐면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아 천주교에서는 뭐 면죄부 사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어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이제 했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온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라틴어는 읽을 수가 없지. 근데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독일 민족이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막 굉장히 부강하게 된 거예요. 이제 히틀러가 그 국력을 잘못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됐지만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해적의 나라예요. 소말리아에서 보면 해적들이 거기 지나가는 배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배를 탈취해서 그 이제 돈을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버 해협에서 영국은 원래 이 섬나라 해적의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상선을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국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어때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 하잖아요.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영국은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페인의 함대를 침몰시키고 전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 그렇게 된 힘이 뭐냐? 제임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제임스라는 왕이 성경을 아주 가장 올바르게 번역을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지금도 영어 성경이 있는데 가장 그 성경이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했더니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그날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기독교가 어떻게 개신교에서 가톨릭의 똑같은 가톨릭과 마찬가지인 성공회라는 그런 딱 그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영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은 90몇 프로였던 영국이 이 나라가 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국교가 성공회라고 하는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1% 돼요, 1%.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지금 영국이 국력이 쇠퇴하고 계속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아신 대로 어떻게 청교도들이란 그런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새로운 대륙인 아메리카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간 이유가 뭐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들은 취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선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링컨이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에이브람 링컨이. 근데 그 항상 그 링컨의 성경 위에다가 그 링컨 이후에 대통령들은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돼서 낡아가지고 케이스로 이렇게 딱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트럼프가 원래 여러분 트럼프가 바람둥이고 아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해. 그러니까 지금도 한 주에 한 시간씩인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에브람 링컨 대통령 위에 자기 성경을 올려놓고 탁 선서하고 여러분 돌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기초한 그런 나라를 세우니까 여러분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계속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주사파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이 5천만 가운데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사파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칼 막스나 레닌의 이런 책들을 그 대학에 들어가서 주사파 그런 운동권들의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책을 읽어서 그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련이 이미 고르바초프 때 여러분 어때요?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동유럽에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공산주의 레닌의 혁명 이후로 이루어졌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피폐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그렇게 불쌍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거의 중국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하고 쿠바도 그러지만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여러분 어때요? 3대 세습을 하면서 주체 사상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신목사님 오셔서 부인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주체 사상이란 게 뭐냐면은 그분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뭐냐면 김일성이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의 영혼의 부모는 그분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주체 사상에서는 영혼의 부모는 뭐냐면은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체 사상에서 김일성을 뭐라고 하냐면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주사파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김일성이 자기들의 영혼의 그런 어버이니까 그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향이 뭐 때문에 다 그렇게 되냐? 레닌의 칼막스라든가 이런 그런 프롤레타리아 이런 사상이 물든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런 책을 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책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문제가 돼.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책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가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그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축복된 삶을 살려면 가까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들을,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앉은 앉은뱅이가 많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동전 한 푼 던져주고 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결정적으로 만났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이 사람의 성전 미문에서 만난 것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여러분을 그 앉은뱅이 같은 이런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있을 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혼자 못 일어나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이 한숨 속에 살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있잖아요. 대소변 다 받아내고 꼼짝도 못한 사람이 어디? 그의 친구 네 사람이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들것에다 매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마당에까지 가득 찼어요.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돌아간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요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다 달아서 줄로 달아가지고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왜? 친구를 잘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 물론 열심히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 기도만 갖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부터 하고 같이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이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맨날 어디 세상적인 것 추구하면서 놀러 가자, 뭐 어떤 세상 쾌락 즐기자, 뭐 이런 친구 아니고 있죠. 예? 어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 한 가까이, 이런 걸 추구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영혼 잘 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받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축복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맨날 안 된다는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 맨날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만 해.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축복을 받아. 근데 실패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래 삐딱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 근데 삐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 뭐 넥타이가 왜 오늘 어쩐다냐, 엉뚱한 데다 신경 써.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돼. 딱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은데 어때? 야 돈을 여기다 아예 발랐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 돈을 쓸데없어 이런 데서 막 하면서 돈을 발랐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
저도 건물 짓는데도 돈 투자를 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국에 한 새로 지은 교회들을 한 50군데를 가봤어요. 이제 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4년 만에 건축을 할 때 그때 너무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때 집사님이라고 하면 내가 깜빡 아예 죽을 때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다 해가지고 열쇠만 갖다줘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건축할 때 되면은 진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 건축 세미나도 많이 가고 또 건축한 교회들을 가보니까 돈을 안 들여가지고 싸구려를 지은 교회들은요 3년 되니까 그때부터 다 낡아. 이게 완전히 싸구려는 아 그래서 제가 건물도 보니까 강남에 가서 지어놓은 것은 있잖아요. 강남에 그 부자들이 비싼 땅에 지어놓은 건물은 10년 20년 돼도 지금도 새 건물이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가 한번 지으면 그래도 50년은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바꿔야지 생각을 딱 바꿨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제일 멋지고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그래도 정말 이렇게 괜찮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부터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한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목포에 있는 분들은 좀 무서워서 오라고 못해. 서울서 왜? 돈이 비싸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최고 잘한다는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제일 비싼 데 가서 밥을 사줘. 그리고 이야기를 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있잖아요. 아 꿈의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꿈의 교회 이제 설계를 하려고 난리더라고. 또 인테리어도 하려고. 근데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런 제가 원하는 거 또 그런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계에서 떨어진 데는 100만 원씩 줬어요. 떨어진 데는 100만 원씩 고생했으니까. 인테리어는 이거 설계하려면요 투시도 이런 거 만들어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떨어진 데는 500만 원씩 줬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니 우리도 빚내갖고 교회 건축한데 뭔 지구들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진데 100만 원씩 주고 500만 원씩 주냐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제가 돈을 보는 좀 뭐 수고비 좀 보내주겠습니다 하니까요 몇십만 원이나 보내줄 줄 알고 그랬는가 통장 계좌번호를 안 보내요. 그 사람은 후회했을 거야. 근데 저는 500만 원씩 보내니까 40년 인테리어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 장로님 그분이 떨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지고 목사님 제가 40년 교회 인테리어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오겠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심화보 목사님 자기 교회가 막 대한민국 막 잘 지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쫄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서울에도 이런 교회 없는데. 예. 이제 여러분 어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에 안 믿었는데 여러분 좀 믿어집니까?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좋게 지었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 그렇게 좋은 데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깨제자 하면요 사람들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교회 딱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냉난방도 시스템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것 전부 다 LED입니다. 이거 뭐 이게 전부 다 LED로 돼 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냥 일반 등하고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설한대. 근데 과감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겠어. 근데 이걸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어때요?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할 때도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축복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절대 여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그런 가까이 할 때도 정말 나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삼손은 봐요. 맨날 들릴라 이쁘긴 하지만 애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능력도 잃고 사명도 잃고 불행하게 됐잖아요. 솔로몬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엄청 축복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들 공주들을 좋아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왜 이래요? 친구를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안진병이 오늘 중풍병자 또 여러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제가 탕자 그 비유 얘기했잖아요. 탕자도 보세요. 왜 그러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서 누구를 가까이? 창기들과 술친구들을 가까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다 창기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사람을 잘 만나고 성전을 가까이 해서 이런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